건빵 탈출 최군 쇼!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달려볼 텐데요. 다 같이 주파수 89.17MHz! 자, 오늘도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닉네임 하나하나 읽고 출발할게요. 오늘도 말이 많네요. 수다쿠리! 포동포동포동이님, 포도당님, 포도패밀리, 동빠마녀님, 이민건님, 비니페즈님, 어더갱더님, 마마무님, 야망님 등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빵도 행복할 수 있는, 아니네요, 팬채팅만 있는 최군팀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 좀 이따 아프리카 최고의 또 여동생 캐릭터 동빠님과 함께 할 텐데요. 동빠님이 동방신기 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오프닝 곡은요, 동방신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라이징 선. 자, 오프닝 노래 나가는 동안 동빠님에 대한 궁금한 점들 많이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동빠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없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아프리카TV로도 볼 수 있으니까 무료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방신기 라이징 선 듣고 올게요. 와우. 제가 오케이. 보통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합격도 and you will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and you will and you will 자격증 공무원 전문 교육 and you will 합격은 and you will. 자, 건빵 탈출 최군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저희가 소개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최고의 여동생 우리 동빠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빠입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고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빠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최군 쇼는 이번에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지금 이제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걸그룹 활동하기 전에 그 인터넷 방송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 네, 제 흑역사인데. 네.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네. 그 인터넷 방송 때부터 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셔서. 아, 그렇죠. 네,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 짝짝짝, 동빠, 동빠 이쁘다.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이쁘다 안 보이는데요? 네. 제 눈에 보였나봐요. 아, 그렇군요. 제 눈에 네. 안 보이는 거. 글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동빠님이? 네, 세상에 마상에 동빠님 앨범 언제냐? 걸그룹 이름이 별풍씨 되면 이쁘다. 크크크크 동빠님 이쁘다. 옆에 뚱뚱한 사람이 누구임?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이쁘다. 집어치자. 동빠야, 그 라디오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디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편하게 해라. 너 그냥 하던 에이, 대로요. 아, 라디오라 이거 빨리 포기하는 것도. 아, 그럼요.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아, 빨리. 그럼요. 그럼요. 잘했다. 잘했다. 빨리 포기 잘했다. 자, 우리 동빠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빠님이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라이브를 좀 준비해 오셨잖아요. 아, 네. 라이브는 자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좀 감성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네. 여자 키를 올릴 수 있나요? 남자 노래? 그럼요. 스토커 10cm에. 아, 스토커의 10cm. 아, 10cm의 스토커요. 아, 10cm의 네. 스토커. 네. 좋습니다. 동빠님 목소리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키 올려주십시오. 4키 올려드릴게요. 예. 스토커 10cm. 10cm 좀 슬픈 제목이 스토커죠? 네, 그렇습니다.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준이 있는 거라.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얘는 뒷모습만.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동파님. 왜 2절까지 부르고 싶었는데 끊으시죠? 아, 다른 노래를 하면 되니까요. 아, 그런 건 건가요? 동파님. 네. 그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고 노래만 하는 거 어떠세요? 아, 주구장창. 그러니까 노래로 네. 얘기하는 거지. 이민건 님 세계 고마워요. 이민건. 진짜 라면 끓여 오라고 시키고 싶다, 진짜로. 민건. 그 최고님 자꾸 탈출 좀 그만하십시오. 오, 정말. 아, 이런 건 좀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애들이. 아, 진짜 라면 끓여오라, 진짜. 이민건 1초라도 안 본다면. 나 이제 알 것 같아. 여동생을 폭행하는 친오빠들의 심리를. 나 이제 알 것 같아. 발냄새. 오빠, 이쪽 발냄새 안 난다? 나 맡아볼래? 진짜. 진짜로 파이프로. 발냄새 맡아볼래? 이쪽은 안 난다. 아휴.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동빠님은 확실히 조울증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요? 좋습니다. 아, 방금 2절까지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죠? 감정 개 좋았는데. 그럼 오빠랑 한번 듀엣 하자고요? 오빠랑 한번 그 네.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모든 노래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결혼 뭐 안부 뭐 어떤 게 좋으신가요? 결혼은 뭐죠? 아, 결혼은 하고 싶은데 가진 건 사랑밖에 없어서. 누구 노래죠? 최정철 노래입니다. 예, 네,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거 몰라요. 또 뭐 있죠? 안부. 안부.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장혜진이랑 바이브 버전도 있고 뽀맨이랑 네네. 미 버전도 있고. 네. 그리고 아, 얼뽀유. 얼뽀유도 있고. 네. 홍콩 반전. 홍콩 반전. 대낮의한 이별도 있다. 대낮의한 이별은 누가 한 거죠? 박진영이랑 네. 선혜 모르세요? 아, 선혜 알죠. 그 어머니. 어머니. 이 노래 아세요? 이거 듀엣곡인데. 아이, 대또 오빠는 다 알아요. 어머니 있잖아 지금. 맞아요. 어머니가. 그렇죠. 결혼하셨죠. 야, 이별을 왜 대낮에 했을까? 밤에 하지. 더 슬프게. 남자 부분이 어디죠? 지금입니다. 첫. 어떻게 하죠?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번 꽉 알아보고서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때 친구로 다시 만났어 서로의 곁에 있어주자 말을 남기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봤어 yeah.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다는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았어 정말 숨도 못 쉬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오! 와 2절은 신곡 유출 아닙니까? 2절은 네 접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그만 참지를 못하고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잘한다 너. 우리 혹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제 얘기를 다 끝낸 후인데 그러자 너도 바보같이 대답을 못하고. 어, 노래하면 이뻐. 뭔가 네 나만 바라보고 있어. Oh baby. 우린 알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헤어지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단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햇살이 밝아서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 햇살이 밝아서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 햇살이 밝아서 하늘이 너무 고마웠어.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애기야. 아, 네. 애기야 너 너 너 네. 너 라이브 캠 하면 안 되니? 어? 노래하는 동파 하면 안 돼? 노동? 아, 그럴까요? 어, 노동이 해라. 노동이. 아, 노동은 근데 좀 어, 아니 진짜로요. 아, 우리 이민건 님 세 개 고맙고 그루브 님이 또 노래 들을 줄 아는 분인데 이분이 또 100개 선물해 주셨네. 민건 아카운트 고맙다. 노동으로 가라, 노동으로. 아, 그럴까요? 아, 왜냐면 얘 노래하니까 장난 아니네. 돈 좀 모은 거 있지? 에? 아. 장비 좀 투자해서. 아, 그럴까? 저도 120만원짜리 마이크 갑니까? 아,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그루브님 100점 감사드리고, 점상님께서 비강 공명을 잘 타고나신 것 같네요. 비강 발성을 알면 내 개소리 집어치시고요. 아, 그루브님 또 100점 감사드리고, 동빠 에빠님이 또 100점 감사드립니다. 에빠님이? 네, 고맙습니다. 에빠님이 있잖아요. 어. 진짜 웃기신 분이에요. 어. 제 본방은 진짜 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최근님이랑 2월달에 합방할 때도 그때 들어오시고, 오늘 또! 한 번도 본방에 내 방 오늘 또! 아, 오늘이라도 왔으니까 또. 네, 또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 오늘 또 잘하면 되지. 에빠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너는 진짜 종잡을 수가 없다, 얘가.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얘 약간 아울렛 같네. 에? 어? 다양하네. 네, 그럼요. 어? 이케아네. 네. 홈플러스 같은 애네. 에바님 감사드립니다. 어. 홈플러스 같은 애야. 어. 별걸 다 볼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가전제품도 살 수 있지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긴 싫은. 아, 예, 그런 어, 느낌이죠. 네. 이거 뭐. 아, 근데 저 가끔 이렇게 채팅에 사귀고 싶다 막 이런 채팅 올라올 때 있는데 와 동빠랑 사귀고 싶다 막 이렇게.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아. 사기치고 싶다 아니야? 아. 어? 근데 난독증이 있구나. 몰랐네. 아. 근데 난독증이 있는지 몰랐네. 사귀고 싶다. 와. 사귀고 싶죠. 아, 아니야? 덜덜덜이야? 아, 웃기네, 어. 웃겨. 아, 진짜 재밌네. 좋습니다. 홍콩 반점 뒤에서는 뭐야? 아, 홍콩 반점이 저는 라이브로 하거든요. 노래로? 립싱크로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그러면 아주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하실래요, 혹시? 그래? 네. 너 노래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어, 잠깐. 홍콩 반점이나 노래가 없는데요? 어? 유튜브에 있는데 여기엔 없나요? 아, 유튜브에 있어요? 네. 어, 유튜브에서 해드릴게요. 어우, 왜 자꾸 흔들어요? 아니, 어차피 흔들리는 거 없는데, 뭐. 아, 저 이제 하동안이 까여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왜요? 네, 미드. 아. 심약해요? 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평균인데, 뭐. 그쵸. 평균이죠, 제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평균인지. 어, 네, 이거예요. 어, 알겠네. 잠깐만. 현무씨. 네? 이 문제를 풀면 뇌생남으로 인정합니다. 아! 행복의 나라 픽투콤보! 행복의 나라 메뉴 중 버거와 음료가 2,500원! 버거와 프렌치프라이도 2,500원! 버거! 아, 딱 광고. 아우, 광고 나올 때마다 진짜. 요거? 네.
여보세요. 쉐쉐.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여기 풍림일차 908호인데요. 풍림일차 608호. 풍림일차 908호요. 몇 동이야? 몇 동? 몇 동이야? 동 하나요.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예요. 1동 908호. 908호.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 왔는데.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쳐먹어.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 주시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환불된 짜장면 어딨어? 왜요?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짜장면 환불을 라스베가스에서 장사고 할 수 없어.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은 삼선사장 술 먹은 이거예요. 금풍이죠? 받았으란 작게 유사 땜에 나온 짬짜면 복짜면 단짜면 복짜면 당짜면 단복밥 안 먹어봤고 앞으로 안 먹을 밥 세트 메뉴에는 네, 네, 최군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 나 진짜 신기하다, 이제는. 네, 저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아, 월드 미터, 니 미터! 아, 그루브 니 미터! 나 역대 게스트, 나 그때 우리는 그때 합동방송 했을 때 그냥 야외였잖아. 야외. 네. 진작 실방을 할 거 못했는데. 아, 제가 그때 실방하고 싶었는데. 아, 우리 또 월드 비... 네, 아, 100개 예, 감사드리고요. 예, 뭐라고요? 아,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드 비터님이십니다. 월드 비터님. 예, 저도 사실 처음에 못 읽었는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은 읽습니다. 아, 그루브님 감사드리고. 아, 우리 바람님도 100개. 이거 의자 안 무너지죠? 아, 미쳐 잘 되고 있습니다니까. 가만히 못 있냐? 아, 저 가만히 있는 거 약간 증오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머리 아프다. 가만히 있는 거 약간 치고. 와 주체를 못 하는구나 네가. 아 이러니까 살이 안 찌죠. 네. 어 근데 다 잘하네.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랩도 잘하지.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다니까요. 딱 하나만 내가 더 잘하고 싶다.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형 수술. 어디? 저요?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다면 어디?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한다면.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성조만? 아! 아, 아니 성, 아 그거는 아마 하셔도 뭐 진짜 모르죠. 지금도 아, 아 원일이님 오셨어요. 잠깐만, 그거지? 예, 부회장님이지. 아, 예. 나 엊그저께 봤다니까. 결혼식에서 봤어. 안녕하십니까? 아, 왔네. 이쁘니. 근데 이 사람은. 시청자인데 유행어가 있어. 아 그럼요. 모르시는 분이 없죠. 거의 뭐 아프리카의 거의 유명인사 분이시니까. 웬만한 BJ보다 더 유명해. 그쵸. 방송 한번 해봐요 원일님. 개인 캠 켜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럼 진짜 가슴 수술 하고 싶어요? 아 생각은 하는데 근데 무서워요 좀. 아 무섭지. 혹시 막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되게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만져도 티가 안 난대요. 만져도 모른대요. 무슨 상상하시고 지금 눈빛이 약간 여러분 17개 각 아닙니까 지금 17개 각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예. 만지면 티가 안 나지는 안 그 아 만나면 티가 안 나진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네 뭐 그러셨나 보죠 뭐.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 근데 네. 그 옛 생각 아니 채팅 읽어 아니 채팅 읽었어 채팅 아니 아니 채팅 나도 여러 명 여자를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뭔 말 하려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지금 까먹으셨죠? 지금 제가 채팅 아니, 억울하게 걸릴까 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내 발언은 나한테서 끝내야 돼. 네. 그 뭐 원하는 뭐 사이즈가 있다면. 저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이즈만 더. 그러면 지금이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마음속에 품고 그냥 근데 기왕 할 거면 확. 아, 근데 뭔가 제 몸에 너무 확 하면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비율을 약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 뭐 비 그만 올려 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동빠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어울린다. 근데 막상 하면 좋아할 거래요. 근데 막상 또 있으면 또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억지로는 그 안 할 겁니다. 말 나온 김에 레인보우 A나 추죠. A. 아니 왜 A를 추죠? 왜 여러분들 왜 A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B 노래. 레이니즘이나. 아닙니다. 미드 얘기 그만하죠. 너무 슬프니까. 알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자들이 입장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궁금해. 그게 진짜 그 정도일까?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살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아니 저는 없어도 남자친구 사귈 거 다 사귀고 억울할 것 같아. 네, 잘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로 많이 시비를 거셔가지고. 근데 의외로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그러더만. 아 뭐야? 여자들도 목욕탕 가서 나체 보면 그거 본다면서요. 아, 다 보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도 그게 이제 더 글래머러스한 게 서로. 그렇죠. 막 만져보고 싶어하고 아. 같은 여자끼리도 만져봐도 돼. 이러고.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 만지고 막 하죠.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쵸. 우리 근데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만져보진 않으시죠. 아니 만져본다. 네. 여자들은 만져봐도 돼 하잖아요. 네. 남자들이 만져봐도 돼 하면 바로 그냥 얼굴. 그러니까. 네, 좀 그렇죠. 그 근데 여자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온 맵시. 그렇죠. 근데 온 맵시가 솔직히. 모든 옷을 두루두루 입기에는 없는 게 모델들이 왜 말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왜요? 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근데 편한 점이 더 많아요. 뛸 때도 흔들리지도 않고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어요. 뛸 때 안 흔들려서. 아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글래머 그렇죠. 분들은 뭐 먹을 때 흘리면. 그렇죠. 여기 걸림돌이 있는데. 네. 편안한 에이스 침대다. 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흥이 넘치고 끼가 넘치는 동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도 흔들리는데. 남자들도 이제. 아 그렇죠. 자 동빠와 함께하는 흥.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앉아서 노래를 한 김에. 네. 우리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노래 한 곡 하고 토크 한 번 하고 춤 한 번 추고 토크 한 번. 제가 노래라도 하고. 부를 줄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 노래 잘해서 좋네요. 세 번째 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네. 지금 선미 노래를 두 개를 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동빠님 방에서 사골이었던 곡이라면. 네, 그렇죠. 조금 신선한 곡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선한 곡. 네, 네. 제가 워낙 ASMR은 좀 이따 할게요. 네. 아. 제가 워낙 이제 리액션을 워낙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약간 신선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TT, 아 역시 TT가 인기가 진짜 많네요. 아, TT. 이제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아,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T는 이거 혹시 묶어야겠다. 좀 귀엽게. 야. 근데 춤 잘 추어, 절도가. 감사합니다. 묶으면 다들 싫어하시려나? 아니야. 우리가 불러줄게. 티티 의상이 그런 의상이에요? 아 약간 조금 좀 예쁘게 입거든요. 러블리하게. 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 신곡이라서 따기 힘들었을 텐데. 아, 에, 아. 감사합니다. 잘한다. 아, 이 끼가 진짜 너무 많다. 이 끼만 봐도 시간이 훅 가네. 귀여운 춤도, 어! 아이, 그루브님 또 101개 감사드리고요. 민건이도 고맙고. 좋습니다. 아, 나 놀랬어요, 솔직히. 저 이 끼에 좀 놀랬어요. 아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요. 내 표정이 너무 음흉하다고요? 아. 내가 뭘 음흉해. 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레어디님이 좀 음흉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 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 그니까, 그거지. 그래, 아프리카에 있게 너무 아깝다. 어. 가라. 응? TV로? 어디로? 그 공중파로? 어. 아니 강냉이로. 아 유언병말 어디로 가라고 하나 했네. 아 나 또 어디로 가라 하나 했네. 아 거의 끄지라는 건데 이거 거의 아프리카에서. 오 좋아요. 욕 나오네. 아 공중파인 줄 알았더니 아 거기였어. 아 아, 뭐 그쪽도 아유. 괜찮아. 아니 웬만하면 사투리 잘 안 쓰는데 방금 사투리 나와버렸어요. 스스로도 들떼고 괜찮아. 그쪽도 나쁘지 않아. 아, 저를 보내보려고. 그쪽으로 보내보려고. 아, 아 재밌다. 감사합니다. 동파 헤드폰 되게 어울린다. 아 그래요? 오늘 머리 진짜 이쁘게 하고 왔구나. 아 그럼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진짜 이거 스프레이 막 뿌리고 막 고정시키고 온 거예요. 아 우리 방송이 뭐라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오고. 아 아닙니다. 진짜 저에겐 정말 중요한 방송입니다. 아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이 반응해 주시잖아요. 아, 아 우리 동파님 이뻐요. 이쁘니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는 예뻐 리액션을 할 수 없어서 다행이다. 아 이쁜이 리액션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이쁜이 리액션? 아 근데 이게 캠이 막 뭉그러뜨려져야 돼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싫어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쏘고 후회하시는 풍이어가지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팬클럽 가입 뜨뜨뜨님 감사드리고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빠는 혹시 네. 노래 잘하는데 혹시 고음 노래도 좀 할 줄 아세요? 제가 원래 예전에 첫눈의 사랑도 부르고 어! 아 그랬는데 와! 아 아니요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은 이제 목이 조금 약간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원래 한 2주 동안 남자키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천년의 사랑 남자키 박완규 남자키로 부르면 뭐 있나요? 여자키로 불러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이영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못 불러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지금은 지금은 제가 안 올라가요. 솔직히 말하면 고음 불가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걸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댓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구님 이영현 닮으심. 나는 누구 닮았다고 해도 이제는 웬만한 멘탈 안 나가. 최근에 누구 닮았다고 확 충격 먹어가지고. 보여도 저런 채팅만 보이냐. 아니 다 크크크크였는데. 엄마가 뭐야? 엄마 라디 엄마. 아 엄마 이름만 불러도. 마마무. 마마무. 마마무 노래 중엔 제가 음호아예를 제일 잘 부릅니다. 아 음호아예. 음호아예 좋지. 음호아예 바로 갈게요. 아 태연 노래도 해. 야 잘하는 거 맞네. 태연 노래 힘든데? 멈춰가지고. 야 너 진짜 끼쟁이다. 너 진짜 할 줄 아는 거 많다. 너 연애도 잘해? 아니 연애는 잼병이야. 얘 걸그룹 해야겠다 얘는. 야. Oh yes, M-O-I-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Yes, 많은 너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부드럽게 이런 말 어떤 것 같아 두 번째 플레이 먼저 당기기 더욱 떨리는 소침 스탠바이 큐브 아 시간 되면 찾아날래요 yes 이런 거 어떤 것 같아 oh yes oh ye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 나
걸어가다가 걸음은 소소하게 말투는 애교 있게 날 보는 눈빛 Help me 시간 좀 되나요 나 좀 도와줘요 그쪽 때문에 내 오감이 제 멋대로 해요 그쪽이 예고 없이 달리는 미소에 음은 콜리버스도 울고 갈 당신을 매도해 여자라 해도 믿을만한 피부 아예 넌 좋은 제자 책 같아서 셜론한데 아예 나도 모르게 달아오르네 Holy shit 여기까지만 해요 이건 제 노래는 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더럽님께서 아 월드님 노 더럽님 월드님 100점 선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럽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월드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바람님도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동과와 함께하는 ASMR 얼음물 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멘트 해주셔야 되는 ASMR 많이 보셨죠? 아 그럼요. ASMR 제가 많이 봤어요. 자, 3, 2, 1 안녕하세요. 우와.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참 우와. 잠깐만. 우와. 저는 동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ASMR을 해볼 건데요. 오늘 ASMR은 얼음물 편이에요. 실수 생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녹화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안 가도 돼. 이렇게 딱 거기서 해도 돼. 제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제 마이크는 가까이서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얼음물 컵도 가까이 안 해도 되나요? 개쩐다. 이 마이크 진짜 탐나는데요? 너 약간 진짜 또라이구나. 아니 왜 저... 아, 너 개그해. 아니... 아, 옷을 펴신고... 이거 뭐한 거야 지금? 아, ASMR이었잖아요. 진짜 누가 들어도 ASMR이었는데 저 가끔 잠 안 올 때 들으면서 자거든요. 기파주는 거. 진짜 홍실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한번 해볼래요? ASMR 아이스크림까지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습니까? 비비빅? 아니요 이거 그 뭐지 콘 아 하나 갖고 와 드릴게요 이거 잠을 잘 수 있을라나 이거 ASMR인데 이거 이거 이런 거 듣고 잠을 잘 수 있을라나 누가 봐 스크루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혼자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동파 방송입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마이크 들고 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챙겨야 돼요 지금 마이크 들고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미쳤나봐요. 오, 내가 훔쳐갈 걸 알고 있었나봐. 가까이 안 오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자, ASMR 이거 뭐지? 비앙코 편.
잠깐만요. 동빠야, 네. 너는 뭐 하지 마라. 자, 우리 동빠는 내가 봤는데 라디오, 뭐 ASMR 이런 거 듣기만 해. 왁구역캠 맞죠? 어, 너는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너 뭐 하면 안 된다. 너한테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어색하다.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 주제를 잘 알고 하던 대로 춤, 노래 뭐 주제를 거. 알고 하고 있는 역캠입니다. 노래랑 춤만 하시는 걸로. 아이스크림 먹어 천천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카락 자꾸 들어가서 어떡하냐.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오늘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여서. 그럼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초은님 노래 부르시나요? 너가 남자가 불렀을 때 되게 좋은 노래가 뭐야? 나윤건 기대요. 나윤건의 기대? 네. 잘 모르는데. 그럼 나였으면. 나윤건의. 나였으면은 아시죠? 뭐 후렴 부분? 그럼 앞부분 또 그렇게 아까 부르시는 건가요? 근데 어차피 노래는 필이야. 아 오케이. 노래는 나윤건 계열 뭐 잘 못 부름? 딘 몰라. 딘딘. 아, 딘. 아. 늘 내가 참 바라만 봤었던 그녀가 어젠가 그제도 지나고 하루가 다 지나가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오늘도 가고 했는데 걔가 참 그 숨소리가 참 섹시하고 좋았어. 그 특히 웃는 소리. 가끔 보면 진짜 사이코 같기도 한데 아직도 또 그게 나를 자꾸 흔들고 있네.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만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날처럼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대 돌아봐 줄 순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람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없이 많은 나를 나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댄 알고 있나요. 와우 와우. 늘 나 오늘까지만 어제부터까지만 그렇게 혼자 연습해왔던 그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만을 기대했던 나를 너는 아리 yeah. 너의 슬픈 뒷모습 섹시했던 뒤태 아롱사태 자연사태 그저 오직까지만 힘들었어 이봐. 뭔가 이제 기다림 도와주라.
잊혀짐보다 쉽다는 걸 슬프게 잘 알고 있죠. 다음 너 봐봐.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봐 보고 있는 나를 그대 날 있나요? 묻고 싶죠. 그댄 잘 지내는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우. 아, 노래 진짜 필 소울 넘치시는데요? 노래는 어떤 노래를 해도 진짜 다 잘 부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나만의 걸로. 그 중간에 오레오는 뭐지? 아, 그 원곡 들어보시면 나였으면 오에오 이게 나와요. 그걸 오레오라고 한 거야? 네, 아, 여기 채팅방에서 오레오라고 하길래 뺏겨왔어요. 잘했어. 네. 아이스크림 먹고. 좋습니다. 자, 11시 41분이 됐는데 요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동파방송으로 동파방송으로 바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밀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박. 오케이. 자, 우선 음악 하나 틀어드리고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와우.